일단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연필이에요. AMB 이글 4B 연필이 있고 2B 연필이 있고 이렇게 HB 연필이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필과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또 연필을 깎아야 되니까 그것도 칼 이렇게 찰필 종류가 있으면 아주 괜찮고요.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할 전동 지우개를 또 사용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거고요.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필과 지우개만 이제 있으면 되고 연필을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칼로 닦는 거 이렇게 이제 칼 날을 만지지 마시고 칼 집을 눌러 갖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등을 이렇게 살살 누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급하게 깎지도 마시고 천천히 근데 이제 미술에서는 뭐 조금 디테일한 표현을 할 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눈동자를 그린다던가 뭐 뭐를 한다던가 막 이럴 때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 좀 그릴 때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게끔 돼 있는 게 이제 HB의 영역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H와 또 이제 B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H 쪽은 좀 하드라 그래갖고 좀 단단한 거, B는 이제 블랙으로 해갖고 이제 좀 어두운 색, 뭐 2H, 뭐 4H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연필이 안 부러져요. 딱딱해갖고. 그 대신 연필의 느낌이 좀 연하죠. 연하고, 그리고 연하고 딱딱하고. 근데 이제, B로 넘어갈수록 이제 부드러우면서 색감이 진해지는 그런 어떤 그 차이들이 이제 있다는 거. 그게 이제 H와 B와의 관계. 그래갖고 현재 AMB, 이글에서 쓰고 있는 연필들이 2B 있고 4B 있고 HB 요거를 가지고 요 정도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기초 소묘를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정도의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런 거 그거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필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요 연필 말고도 또 뭐 다른 것들이 또 뭐 있겠죠. 뭐 목탄도 있고 콘테도 있고 뭐 색연필도 있고 뭐 그러면 좀 나중에 이제 넘어가야 할 부분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필이 이제 이렇게 쓰임새 연필의 쓰임새들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뭐 옛날에는 그냥 한 4대 한자루로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뭐 지금은 4B도 쓰고 2B도 쓰고 뭐 HB도 쓰고 또 좀 디자인 쪽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은 H 쪽으로도 이제 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펜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된다는 거. 그게 일단 기본적인 연필과 또 H 아니면 B와의 관계.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.